많이 요청해주셨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건데, 데일리 메이크업이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해볼까요? 일단은 이걸 찍어놓고, 이게 편집해봤는데 너무 짧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찍읍시다. 아, 오늘은 그거 없구나. 오늘은 영상 들어가는 거 없어서 다크네스 이걸로 피부를 한번 닦아줘요. 원래 기초 라인을 잘 안 했는데 맨날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기초 좀 바르라고 자꾸 혼내셔서 이제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터돌터돌한 게 있어서 앞에로 한번 닦고 터돌터돌로 뒤에 매끈매끈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거래요.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물로 보내주셔서 쓰는 건데 그냥 그래요. 피부는 뭐 컨실러 안 바르고 그냥 쿠션만 써요. 어차피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 장점이자 단점.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촉촉한 피부 화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가 피부 화장을 촉촉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하면 다 무너지거든. 눈썹을 그려줍시다. 솔직히 데일리는 눈썹을 굳이 그리는 편은 아닌데 오늘 화장 대박 연하게 할 거기 때문에 눈썹 절대 찌르면 안 돼. 요거 데일리는 솔직히 그렇게 손이 많이 가서는 안 돼. 손이 많이 간다? 그럼 그건 더 이상 데일리가 아니야. 데일리 메이크업은 무조건 최대 7분. 이거 다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찍는 건 안 보여줘도 되겠지? 색깔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나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서 괜찮아. 오늘 그냥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핑크. 이거. 나는 내 스스로 제일 못생겨 보일 때가 딱 이때야. 얼굴 피부 허옇게 발라놓고 눈 색깔 딱 하나 칠했을 때 지금이 제일 못생겨 보여. 진짜 대충 칠하지. 나 이거 진짜 평소 같았으면 지금 벌써 끝났어. 하나씩 말하면서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아까 발랐던 이걸로 눈 밑에 언더를 칠해줄 거예요. 근데 나만 화장할 때 화장 한 다음에 머리 말리나?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항상 그 토론의 주제였어. 화장을 할 때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냐 아니면 화장한 다음에 머리를 말리냐. 나는 화장한 다음에 머리 말리거든요. 내 친구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옷에 물 다 떨어지잖아 이러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버릇이어서 어쩔 수 없어. 블러셔 칠할 거예요.
새로 나왔다고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거 젤리 블러셔? 그냥 쓰면 되는 건가? 색깔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조금 더 바를까? 저 항상 블러셔 바를 때 턱끝이랑 코끝 맨날 바르거든요? 근데 코끝은 이제 바를 필요가 없으셨어요. 색깔이 진짜 예쁘다. 클리오 립스틱은 초콜릿 향 나서 좋아. 가장 중요한 거할 거예요. 저 화장할 때눈 아이 메이크업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마스카라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스카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꿀팁을 얻었어. 파우더를 속눈썹에 미리 칠해놓으면 더잘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 올라가요. 아니 근데 진짜 잘 올라가요. 그냥 막뭐팁 없이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발라요. 뷰러를 해줍니다. 다들 화장 몇살 때부터 했어요? 나는 이제 막 사가지고 시작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때부터 처음 화장 시작했을 때부터 속눈썹에 진짜 집착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완전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좋아해요. 해바라기 속눈썹. 이제 점을 찍어야 돼요. 아이라인은 잘못 써서 맨날 이렇게 이만한 붓이 있는데, 아이라인 전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 아이라인으로 써요. 원래 맨날 코 옆에 있는 점 살렸는데 뭔가 눈 밑점이 더 예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짜잔! 분량이 나올까?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것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머리를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머리는 데일리니까 안 해요. 평소에 제 인스타그램에 평소에도 근데 그렇게 단정한 외모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내추럴한 게 좋아요. 오케이, 썸네일 잡았어. 어쨌든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타다 완성. 기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별거 없죠? 근데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는 그러면 토요일 촬영을 위해서 옷을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네, 짧은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